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농심과 SP팜 그리고 하이브와 펄어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농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3억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30% 이상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그 자회사 중에 해외 법인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어떤 그 마켓쉐어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농심의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익성장이 나타나는 기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우선 농심 같은 경우 자회사의 중국과 미국 쪽의 그 해외 법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제2공장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가동이 예정되고 있는데, 공장이 가동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농심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의 그 마켓쉐어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사업부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이익 성장에 같이 동반해서 배당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펄어비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 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 향후 이제 신작 라인이 매 분기별로 라인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주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어떤 그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에 따른 성과가 시장이 예상만큼 아니면은 그 이상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최근에 게임들이 그 P2E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NFT와 메타버스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NFT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 펄어비스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